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지 사이즈 조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하나 불러올 건데요. 일단 보기만 하시죠. 플라워 공허 JPG를 제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게요. 요 이미지에 대하여 제가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단 100%로 일단 볼까요? 예,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제가 웹에다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사진이 되겠죠? 해서 제가 이 사진을 웹에다가 올렸을 때에 적합한 사이즈로 줄여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로로 한 5cm, 세로로 한 7cm, 요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임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지 주 메뉴에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이미지의 사이즈가 이렇게 픽셀 개념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센치 개념으로 나와 있네요. 제가 만약에 5cm에 7cm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5라고 써주고 여기에다가 7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중요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미지를 최대한 확대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돋보기 툴을 선택해서요. 제가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점점점 확대가 되죠. 최대한 확대해 볼게요. 드래그해서. 자, 보시면 사이즈가 하나하나의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지금 해바라기 사진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요 조그만 사각형을 우리는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픽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나의 픽셀을 1픽셀, 2픽셀, 3픽셀, 픽셀이란 개념을 쓰게 돼요. 해서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에 180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리졸루션, 해상도를 얘기하는데요. 180이라고 써 있다면 모니터 해상도로 볼 때에 요 조그만 사각형 안에 품을 수 있는 이미지의 개수 자체가 모니터 해상도 기준을 했을 때의 기본값 2배 이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가 좀안 되실 텐데요. 자, 준비해 놓은 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미지의 작업 사이즈를 설정하는 방법은 웹용입니다. 아마 웹디자인이나 웹으로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잘 보십시오. RGB 컬러. 웹에 쓰여지는 색상은 RGB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GB인데요. RGB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의 색의 값이 혼합이 됐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무슨 색이 나올까요? 자, 이건 가산 혼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화이트가 나옵니다. 화이트가 나와요. 모니터는 뭐예요? 브라운관을 통해서 밝게 나오는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RGB만 가지고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편집용은요, CMYK라 그래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그 다음에 다크까지 해서 요렇게 해서 네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세 개가 중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사이안, 마젠타, 그 다음에 옐로우가 있으면 여기가 다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크 칼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산 혼합이라 그러죠. 해서 웹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RGB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졸루션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레졸루션 72dpi로 놓고 작업하세요. 웹으로 작업하시는 분은 아까 해바라기 사진 같은 경우에도 180으로 돼 있었는데 몇으로 바꿔야 돼요? 72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72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가 보여줄 수 있는 해상도는요, 72dpi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작업이 됐다면 웹에 올렸을 때에도 그 사이즈로 나오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그렇다면 레졸루션을 꼭 72로 하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모니터 해상도가 가로로 1024768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1픽셀, 조그만 사각형이
가로로 1024, 세로로 768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업자는요, 포토샵의 자에 대한 속성도 픽셀 놓고 하시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리고 편집용으로 이미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프린터용으로만 내가 무언가 편집물을 작업한다면 레졸루션은 150 정도면 적당하겠고요. 인쇄용으로 작업이 된다면 300dpi입니다. 해상도가 최고의 해상도 사진을 가지고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보이는 사진을 다시 해상도를 제가 100%로 한번 놔볼게요. 자, 100%니까 화면에 다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있는 손바닥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화면에 맞춰서 보여줄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사진을, 이건 실제 지금 해상도 사이즈입니까? 아니죠. 지금 화면 속에 포토샵에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만약에 플라워 05 JPG를 웹에다 올리면 어떤 크기로 나와요? 100%로 바꿔볼게요. 자, 이 사이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웹에 올리고자 하는 사이즈로 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미지에 이미지스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요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일단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18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72로 꼭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72로 바꿔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위드 값도 가로로 614개의 사각형과 세로의 819개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죠? 자, 요렇게 놓고 일단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자, 이게 해상도를 제가 72dpi로 놨을 때, 자, 요 이미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저장해서 웹으로 올리게 된다면 요 이미지는 이미지 사이즈가 이 상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도 제가 원하는 것보단 조금 커요. 그래서 사이즈를 또 바꿔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다시 들어가서요. 여기 가로 사이즈를 제가 5cm라고 바꿔볼게요. 5cm로 바꿔놓고요. 자, 여기에 보면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가로와 세로 비율을 균등하게 맞춰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Constrain Proportion이라고 되어 있죠? Constrain이 연결성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 임의적으로 수치를 내가 제 맘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보통 사진 같은 경우엔 기본상 체크해놓고 하겠죠. 왜 그럽니까? 얘를 풀어놓고 제가 여기 사이즈를 한번 15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OK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원래대로 바꿔볼게요. Undo Image Size. 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한 단계 뒤로 돌아오기예요. 다시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그 이후 단계로 Undo 이전 단계로 단축키 뭡니까? Ctrl Z. 요거 외워둡시다. 자, 그래서 Ctrl Z, Ctrl Z. 참 쉽죠? 네,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를 다시 원하는 대로 바꿔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72 맞고요. 웹용입니다. 가로 세로 하기 전에 Constraint 체크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제가 가로 7이라고 써주면 세로는 한9.34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8에 265 정도 픽셀이 되겠고요. OK 하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00% 있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웹에다 올리게 된다면 어떻게 나온다? 이 사이즈 이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챕터 01이라는 폴더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해서 플라워가 아니죠. 챕터 01에 여기다가 사이즈 01 JPG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최고 해상도가 좋다 그랬죠? 요거 오케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당연히 사이즈가 가로 7cm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주의할 점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은 사진을 크게 만들 수는 없나요? 가능은 합니다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가로 사이즈가 7이었었는데요. 예,
이건 포토샵이 자동 계산한 사이즈입니다. 0.01 픽셀은 오차가 있네요. 자, 요 사이즈를요, 제가 한번 20으로 바꿔볼게요. 기존처럼. 자, 바꿔주게 되면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는 거볼수 있죠. 사진이 훨씬 더 흐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바꿔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20인데 40cm로 한번 바꿔볼게요. 40cm로. 자, 그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해상도가 흐려진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사진은 절대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 사진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십시오. 해서 만약에 인쇄물로 1000권의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저해상도의 사진을 쓰게 된다면 그책 1000권은 못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작은 사진을 임의적으로 키워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끌게요. 자, 저장하겠냐고 묻네요. 사이즈 01 JPG로 저장하겠습니까? 여기에서 Yes를 누르게 되면 이 사진은 해상도가, 저질의 사진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이건 저장 않겠다. No. 됐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줄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미지 사이즈를 하나, 이미지를 꺼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조금 멋진 사진 갖고 해볼래요? 이거 멋있는데요? 요거 갖고 해볼까요? 자,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정보를 볼게요. 네.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3.5메가짜리 사진인데요. JPG 파일이고요. 용량은 상당히 큰 듯합니다. 그죠? 일단 불러올까요? 더블 클릭. 자, 불러왔습니다. 자, 이거 실제 해상도인가요? 확인하려면 여기에서 100%로 놔야 되겠죠? 아니면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돋보기를 더블 클릭. 그러면 이게 실제 해상도입니다. 어때요? 100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밑에도 1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액츄럴 픽셀이 실제 사이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피트 스크린 눌러주게 되면 화면에 맞춰서 보여주죠? 이거는 제가 손바닥 모양을 더블 클릭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사진도 한번 줄여볼 텐데,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줄여볼게요. 자, 얘도 해상도가 180짜리네요. 자, 프린트 용어로는 상당히 적합한 사이즈인데, 얘를 갖다가 제가 72로 바꿔볼 텐데요. 72로 바꾸게 될때 위에 있는 사이즈가 변화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72라고 해줬을 때 어떻습니까? 이미지 사이즈도 작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미지 사이즈에서. 이번에는요, 위의 수치를 먼저 바꿔볼게요. 제가 1024. 그래도 밑에 있는 리졸루션은 바뀌지가 않죠.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해상도는 유지하면서 이미지 사이즈만 줄이고자 할때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요 사진을 제 바탕화면에다 깔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모니터 바탕화면 있지 않습니까? 제 모니터 해상도가 1280에 1024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서 이미지 사이즈 해서요. 모니터 해상도로 해야 되겠죠? 72에 먼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단을 1024로 바꿀 때 여기 수치가 바뀌나 확인해 보세요. 안 바뀝니다. 1024 아니죠? 1280 한다 그랬죠? 1280.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가 임의적으로 1024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진이 조금 세로로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상태로 놓고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오케이 하게 되면요. 자, 사진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맞춰져서 보이고요. 손바닥 모양 툴로 이렇게 끌어서 내려볼게요. 자, 이게 100% 해상도의 바탕화면 사진을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 바탕화면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 상태에 있는 사진을 제가, 나는 편집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진을 갖다가 인쇄용으로 300으로 DPI를 바꿀 거야.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자, 72짜리 사진을 300으로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걸 300으로 놓고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 요렇게 하게 된다면, 사진은 커지겠죠. 커지지만, 해상도도 깨집니다.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미지 사이즈 가볼게요. 자, 그럼 저 이거 300dpi로 바꿔서 꼭 쓰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요, 현재 102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72로 300을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38에 24. 아니요. 47에 28에서 74에 28이죠? 그러면 4배 정도 제가 해상도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1280에 대하여 4배 정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제가 300으로 논다면 여기는 몇이 돼야 됩니까? 많이 돼봤자 400 이상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웹용이 아닌 인쇄용으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죠. 이미지 사이즈 300에 400짜리 됐죠. 쓸 수는 있습니다. 요렇게 놓은 사진은 그럼 이 사이즈 사진은 이 크기로밖에 여러분들이 못 쓴다는 얘기예요. 자, 프린트로 한번 사이즈 프린트 사이즈 체크해 볼까요? 자, 돋보기로 놓여 있을 때에 프린트 사이즈를 체크해 볼수 있어요. 어때요? 자, 여러분이 인쇄물에서는 이만한 사이즈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밖에 쓸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에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보면은 니 거는 아사 몇이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해상도 뭐내 거는 500인데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을 사더라도 휴대폰 디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 디카가 200 같은 경우도 있고 500도 있고 요즘 500짜리 많이 나오는데요. 700짜리도 나오고요. 자, 요런 카메라로 찍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웹뿐만 아니라 편집 쪽에서도 쓸만한 사진들, 해상도의 사진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런 카메라는 좀 부적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상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